6월 8일과 관련해서 그 중요한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거 좀 확인을 하죠. 오늘 여러 차례 감사원장님께서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내용이 간담회 등을 통해서 새롭게 의견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건 안 된다. 네. 여러 차례 얘기하셨어요. 그런데 국회 회의록을 보면 이래요. 감사원장님이 최종안이 그날 8일 날 저녁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저한테도 전화로 수석위원이 연락을 주고 그래서 저도 그 연락을 받고 사무처에서 그러면 가서 잘 정리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셨어요? 네. 예. 간담회 결과를 전달받고 그대로 사무처가 작성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건 간담회의 어떤 확정 절차, 이 과정을 인정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? 아니요. 그렇지 않아요. 그렇지 않다. 네. 그래요. 그 6월 8일은 목요일이죠. 아침 9시 반부터 정례 감사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. 네. 그러면 이거는 누가 연기시킨 거예요? 제가 연기시킨 거예요. 예. 감사원장님만 그렇게 할 수 있죠. 네. 그러면 이 그 연기를 하고 간담회를 열도록 한 것도 원장님 아니십니까? 간담회는 제가 열도록 하지 않았어요. 그래요? 그럼 누가 열도록 했어요? 그럼 위원님들 알아서 했습니다. 아, 그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? 네. 아, 그래요? 우리 저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나중에 종감 때 다 말씀하실 수 있게 한답니다. 예, 그날 질문 많이 드릴게요. 그 감사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난 그 뒤에 일은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뜻밖이에요. 아니요, 그러니까 하나 더 모른다는 보면 게 아니라 제가 TF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잠깐만요.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별점 2 보세요. PPT 띄워주세요. 웃긴 건 말이에요.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는 내용 간담회 통해서 새로운 의견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6월 8일 간담회 전원합의 사항 12개 중에 무려 11개를 반영을 해요. 그죠? 이것도 뭐예요? 이랬다 저랬다죠? 그런데 또 한 개는 미반영해요. 완전 자의적이에요. 그런데 또 3차에서 4차로 갈 때는 한 명의 의견을 또 받아서 원장이 경미하다는 판단하에 자기 마음대로 또 넣어요. 어? 감사 정례 감사위원회도 아닌데. 자, 또 하나요. 여기 보면 위원회가 의결했는 데는 또 미반영해요. 그 여기 내용을 보면 얼마나 웃기게 되어 있냐면 특조 5과장이 추가하겠다고 한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내용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사위원회 의결이 됐는데 정작 보고서에는 미반영합니다. 이 미반영하기로 누가 결정한 거예요? 예? 누가 결정했어요? 원장님이 했어요? 아니면 저 옆에 계시는 사무총장이 마음대로 결정했어요? 그러니까 반영, 예, 그건 뭐 사무처에서 그렇게 이제 건의했었고 제가 아니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도 사무처에서 마음대로 해요? 아니요, 그게 아니죠. 그러니까 의결한 내용하고 다르냐 안 다르냐 그 여부인데요. 이거 보세요. 최종적으로 반영 여부는 제가 간담회에서 합의한 조사입니다. 내용도 반영하고 말고도 마음대로 하고 경미하다고 원장 마음대로 놓고 그러니까 의원회가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또 반영하지 않아요.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, 마음대로 보세요. 하시는 게 아니라면서요? 의결한 거 물어보잖아요. 그러니까 간담회에서는 의결 권한이 없습니다. 아니요.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거 말하는 아니, 거예요. 그러니까 전원위원회 근데 왜 미반영했어요, 이거는? 예? 못 알아듣는 척 하시네. 보세요.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. 다 자의적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. 이거 미반영하기로 누가 결정한 거예요? 위원회 결정상. 최종적으로 의결상. 반영 여부는 제가 결정했죠. 그래요? 예. 오케이. 만일에 다른 사람이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것 같아요.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아요?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이거를 반영하려면 말이죠. 말씀하신 대로 감사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해야 돼요. 안 그래요? 그래서 지금 직권제시미를 지금 건의한 겁니다. 조사 결과. 큰일이에요. 누구 마음대로 이러십니까? 지금 이래놓고는 말이죠. 어? 놀부가 흥부 괴롭히고 변사또가 춘향이 못살게 굴듯이 말이야. 어? 온 감사원이 똘똘 뭉쳐가지고 조은석 감사위원 하나 못살게 구는 거.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셔가지고 원장은 조은석 감사위원을 무슨 뭐 전현희 위원장의 변호사냐 대변인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유병호 사무총장은 이런 사람 처음 본다고 별 회개한 소리를 했다고 이렇게들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금강, 연상강, 상시개방 보고서 한번 보세요. 그 붙임 자료 보면 보고서도 스스로 경제성 재분석의 내재적 한계가 인정된다고 해놓고는 한계가 있는 분석으로 환경부 경제성 평가를 공격하고 조리울림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. 감사원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요? 4대강, 통계조작, 일명 통계조작 등 전 정권 정책 의사결정을 감사하는 형태가 꼭 유병우가 조은석 괴롭히듯이 이 정부가 전 정권 괴롭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국민들 눈에 보여요.
감사원이 그러면 되겠어요? 어떻게 신뢰를 해요? 이렇게 하면 그 제가 아까 물어봤던 거 누구 마음대로 넣고 빼고 위원회 결정사항을 간담회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요. 그거는 전체 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늦지도 않고 위반하고 누가 결정했는지 정확하게 다시 얘기해 주세요. 예, 그거 다시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. 감사원장님은 아닌 것 같아요. 자, 정리하십시오. 정리하십시오. 예.